비는 내리고 Sunday morning. 네. 아, 비어 첸 레오. 아, 굉장히 신난다. 백댄서 백현 레이. 저 어깨가 지금 아, 저도 껴주세요. 네, 전현 씨도 있어요. 전현 씨. 와, 네. 진짜 저희가 네. 녹음도 해봤어요, 사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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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녹음실을 빌려가지고 새벽에 진짜 다들 피곤한데도 우리 새벽 5시까지 했나요? 맞아요. 와, 열정이 대단하다. 진짜.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네. 여러분들께 진짜 좀 특별한 또 무대도 네.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네. 너무 좀 특별했어요. 네. 지금 네. 많은 분들이 1126님 이렇게 달달하게 있기 없기 있기 또 볼까요? 네, 0549님 진짜 선곡이 신인가요? 와. 매일 아침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일요일인 것처럼 살아야지. 와. 야. 유유. 1804님 1803님 아 진심이에요. 진짜 오늘 부른 노래 엮어서 앨범 한번 내요. 아~ 이건 진짜 소장해놓고 네. 들어야 돼요. 네. 4905님 헐 저 지금 소름. 아까 선데이 모닝이 너무 듣고 싶었는데 대박. 진짜 소름 돋았어요. 오빠들 목소리 한 번 더 소름 돋았어요. 헐. 자 2589님 내일이 일요일 아침일 것 같아요. 노래 들으니까 아무 걱정 없이 잘 것 같은 느낌. 와. 고마워요. 맞아, 맞아. 네. 7245님 홀 오늘 휴키라 못 들은 사람들 진짜 후회할 거예요. 맞아. 후회할 거예요. 네. 홀 진짜 홀 거예요. 진짜 정말 노래 첫 부분 듣자마자 소름 돋네요. 노래를 지배하는 자들. 호모 구호님 보내셨고요. 야, 잘했다. 아, 진짜 신났어요. 와,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. 네, 네 완전 재밌어요. 우리끼리 막 그거 정말 좀 앨범 녹음처럼 네. 노래를 사실 불러가지고 우리 믹스도 할 거고 네, 네, 우리 소장용으로 좀 갖기로 네. 했어요. 와. 백현 씨랑 부른 것도 있고. 네. 아, 저 그거 생각나요. 마이크 갖다 놓고 저희 셋이서. 맞아. 이렇게. 그것도 했었어요. 마이크 하나로 우리 막 라이브 하고. 와. 그때. 디오 씨가 네. 저 생일 이렇게 다 같이 있었고 네, 같이, 다 같이 이렇게 디오 씨가 케이크를 사오고 네. 저 막 생일 축하도 해주고 네, 맞아요. 맞아요. 제 생일 근처 때 그때 늦었어 이러면서 들어가시고 여기 왔는데 늦었어 이렇게 우리 엑소 만나봤고요. 이제 네. 마무리할 시간입니다. 벌써 쿨FM 개국 48주년으로 또 이렇게 특집으로 꾸민 힐링 카페였는데요. 아. 어떠셨어요, 우리 다섯 분? 와, 역시 너무 정말 재밌었어요. 슈키라는 네. 네. 항상 최고인 것 같아요. 아, 네. 레이 씨, 슈키라 대 신타. 빠지지 않네요. 바바바바바. 따라다단 따단. 네, 저 두 개 다 좋아해요. 아~ 식상해. 어떤 거? 원하면. 꼭 하나 선택해야 돼요. 하나 선택해야죠. 이렇게도 느리나? 신동 씨 때문에. 신신타밥 좋아합니다. 너무 착해. 네. 아, 착하다. 그래요. 아, 지금 제작진 신타해. 신타해. 네, 여기서 이렇게 맞아요. 나왔잖아요. 괜찮아. 디오는? 네. 전 슈키라요. 백현? 저는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슈키라도 좋고 신타도 좋아요. 신타도 좋고 똑같은 거예요. 네, 저는 일단 슈키라가 좋고 신타도 좋아요. 근데 저 왜 안 돼요? 저도 중에 다 좋은데요. 좋습니다. 우리 이렇게 다섯 분 만나봤고요. 네. 우리 엑소의 늑대와 미녀. 네. 제가 한번 마녀라고 한번 늑대와 마녀. 그때 백현 씨가 듣고 있었죠. 네. 라디오. 제가 듣고 있었어요. 형이 마녀? 늑대와, 늑대와 미녀 들으면서 다섯 분 네. 보내드릴게요. 또 놀러 오세요. 네, 물론입니다. 네. 네. 그러면 여기서 보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